네, 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의 최우영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우리 하이브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을 좀 보기 전에 저희 허브경제TV가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쪽짜리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는데, 길게는 못하고요, 딱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10월 22일까지 진행을 할 거니까 참여하시면 될것 같고요. 반쪽 이벤트밖에 저희가 1년 동안 1년짜리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6개월짜리 이벤트 진행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1년이라는 시간이 부담이 돼서 접근이 어려웠던 분들은 이번 신규 이벤트 6개월짜리 이벤트 참여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버스의 완전체 활동을 앞뒀던 위너가 커뮤니티를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버스의 위너도 다시 진입을 하는 거죠. 자, 예전에는 뭐 블랙핑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진입을 했고요. 이번에는 뭐 트레저 아이콘 블랙핑크에 의해서 YG 엔터테인먼트 소속 아티스트로 네 번째로 합류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결국은 위버스를 통해서 매출의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일단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가 된다라고 하면 실적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더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겠죠. 자, 일단은 목표 주가 뭐 38만원 정도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전 고점 라인을 돌파하겠다라는 의미겠죠. 일단 삼성증권은 탑티어 아티스트를 합류로 팬텀 커뮤니티 플랫폼 시장 내에 영향력이 확대가 되고 오프라인 공연 시장이 재개가 될 실적 개선에 뭐 이끌 전망이다라고 합니다. 주요 아티스트들의 활동 성과가 커지는 가운데 IP를 활용해서 수익 모델 확장도 적극 추진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일단 3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는 3,400억, 영업이익이 680억 정도였고요. 직전 분기에 뭐 이연되었던 부분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맥도날드랑 콜라보라든지 아니면 BTS의 소우주라든지 이런 DM 제품에 인식이 되고 분기 중에 발매됐던 BTS의 버터 앨범 288만 장을 비롯해서 뭐 TST, ENHYPEN 등 하이브 레이블즈 아티스트들의 판매 앨범 판매량 약 500만 장에 달할 것으로 좀 파악이 되고 있는데 자, 뭐 그런 것들도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위버스 월간 활성 이용자 수가 3분기 강력한 팬덤을 보여온 블랙핑크를 비롯해갖고 매드몬스터라든지 스테이시라든지 릴 허디 등을 입점을 해서 전분기 대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위버스의 재무 실적은 8월 30일 개최된 세븐틴의 온라인 팬미팅을 제외하고 온라인 콘서트 등 대형 행사 콘텐츠 부재로 실적 자체는 밋밋할 것이다 라고 좀 내다봤고요.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주목해볼 만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BTS 공연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한국에서는 방역 지침상 10월 24일 위버스를 통해서 1회 온라인 콘서트가 진행이 되고요. LA에서는 4회에 걸쳐서 오프라인 공연이 진행이 되고 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 앨범 판매 예정인 아티스트들의 성과 확대에도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라고 합니다. 일단 뭐 세븐틴은 예약 판매 첫날 이미 국내외 뭐 선 주문량이 140만 장을 돌파해 버렸죠. 그래서 8집 초동 판매 136만 장을 넘어섰다라고 합니다. ENHYPEN 같은 경우도요, 뭐 선 주문량이 93만 장, 1년도 안 되었지만 무서운 기세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직접 참여한 이 앨범 판매 같은 경우도 나쁘지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이었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공연들이 있는데 제가 좀 보니까는 이 공연이 일단 오프라인으로 해서 돈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 공연을 찍어 가지고 온라인에서 콘서트를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돈을 받게 될 겁니다. 티켓값. 근데 제가 몰랐었는데 이 온라인 같은 경우는 뭐 공연이 4개다 보니까 이 네 개에 대해서 다 따로따로 받는 거고요. 뭐 1부, 2부 나눠진다라고 하면 이게 조금 다르니까 1부는 1부대로, 2부는 2부대로 또다시 돈을 또 받는다라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전체적으로 나오는 이 풀샷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어떤 특정 멤버들만 따라 찍는 것, 뭐 직캠이라고 하죠. 그런 영상들조차 돈을 내고 받아야 된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매출처는 확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는 정말로 좀 그래요. 팬으로서 이런 것들을 좀 보기 위해서 돈이 좀 많이 들어가야 된다라는 부분이라서 좀 안타까운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생각했던 건막 10만원, 20만원 이런 티켓 값이 아닌 것 같아서 살짝 좀 안심이 되기는 하는데, 그나마 조금 양심은 있구나, 그렇게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영상들을 좀 본다라고 했을 때, 이런 영상들을 좀 여러 개를 본다라고 했을 때, 왜냐면 내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잖아요? 그쵸? 그리고 옷을 입고 나오는 뭐 스타일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공연 중에 치는 멘트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제 뭐 되게 찐팬이라든지 아니면 조금 극성팬 분들은 이런 영상 다 따로따로 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럼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에서 벌어들이는 돈이 더 많다라는 거거든요. 근본적으로 보면은. 물론 오프라인 공연을 하기 때문에 이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어떤 영상을 만들어서 온라인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오프라인이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만들 수 있는 영상, 온라인에서 팔수 있는 영상이 많아지는 거라고 좀 보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오프라인 공연이 재개가 된다라고 했을 때, 이 하이브는 위버스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YG 아티스트들도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또 블랙핑크가 있기 때문에, 블랙핑크 역시 뭐 공연을 한다라고 했을 때 거기서 들어오는 온라인 이런 수익도 무시할 수 없다. 그렇게 보면 보고 있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나름 오프라인 공연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추세가 이런 식으로 바로 반등이 나왔죠. 그러면서 이 라인을 좀 돌파해 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박스권 안에서 좀 기다렸다가 천천히 매수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순차적으로 여기서 좀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박스권 하단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이 라인에서 좀 매수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리고 이 라인들을 지금 돌파하는 모습들도 형성이 됐고, 여기서 급등으로 이어지기보다는 조정받고 올라가면서 정 고점 라인, 이 구간을 터치하는 모습이 형성이 됐을 때 우리는 물량을 조금 줄여나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100% 맞는 그런 대응 방법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참고해 볼 만한 대응 방법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허브경제TV 홈페이지 들어오시면은요, 카톡 친구 추가하는 방법 그림으로 이렇게 좀 있습니다. 어렵지 않게끔 카톡 친구 추가가 될 거니까 천천히 등록하시면 될것 같고요. 카톡 친구 추가하시면은 3분 허브리핑 좀 보내달라라고 요청을 하시면은 저희가 요거는 다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 거니까 놓치지 마시고 다 받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 안에 시황브리핑, 재료브리핑 또는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봐야 되는지 간단 명료하게 설명을 해놓은 영상이다 보니까 시장이 올라가든 시장이 떨어지든 간에 시장을 보는 데 있어서 충분히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뿐만 아니라 저희 허브경제TV가 벌써 1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길게는 못하지만은 좀 안타깝지만 길게는 못하고 한 일주일 정도 이벤트 진행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요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하셔갖고 혜택은 다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쪽짜리 이벤트다 보니까 그동안에 1년이라는 기간이 좀 부담이 돼서 접근이 조금 고민이 되셨던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6개월짜리 신규 이벤트도 진행을 했으니까 요 이벤트를 참여해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칠 거고요. 영상 도움이 됐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